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도 나갈 일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각자가 주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잠실 가시면, 잠실 그 호수 옆에 불광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그 불광사를 세운 광덕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법문사 출신의 아주 큰 스님이에요. 그 잠실의 불광사. 그러니까 광덕 스님이 번역한,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분이 번역한 책이에요.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 출판사는 불광 출판사. 지금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또 저기 서점 가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뭐 해설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62페이지부터 본문이 중요해요. 시작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지금 법을 깨닫는단 말 나오죠. 법은 불교용어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법이라고, 다르마. 다르마의 인도말, 다르마의 번역어를 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법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법의, 진리를 상징하는 옷을 받다. 스님들은 깨닫고 자기 진리를 물려줄 때, 그러니까 1조가 2조한테 물려줄 때 전재산을 물려주는데, 스님들의 전재산은 옷 한 벌하고 밥그릇 하나예요. 그래서 의, 발, 바루공량 그러죠. 발, 밥그릇 발자. 의는 옷. 그러니까 옷 한 벌하고 밥그릇 하나가 전재산이니까 전재산이 물려준 것도 그걸 봤다. 자, 그때에 대사께서 조계 보림에 이르시니 소주의 위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사께 소주 대범사 강당에 나오셔서 대중을 위하여 마하반자 바라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였다. 예, 지금 첫 단락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육조가 25살 때, 육조 해능이 25살 때, 나무를 하고, 여관 주인이 나무를 사가지고, 나무를 가서 부려주고, 돈을 받고 나오다가, 여관에 손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걸 계속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어느 대목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때 이제 깨닫고, 그리고 금강경을 누구한테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오조 대사가 설하고 있다 하니까, 이걸 찾아가요. 찾아가서 거기서 방앗간에서 8개월간 일을 하고, 그리고 오조가 불러가지고 오조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깨닫고,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깨닫고, 그러니까 이 법을 물려받으니까 그 당시 그 절에 700명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제일 꼴찌였거든요. 글자도 모르고 제일 어리고 촌놈이고,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아서 법을 받으니까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몸을 피해요. 그래서 15년간 산에 숨어가 살아요. 그래서 25살에 깨닫고 15년간 숨어 살아서 40살에 비로소 세상에 나와요. 그때예요. 육조가 40살에 깨닫고 15년간이나 숨어 살다가, 여러분 15년간 산에 숨어 살면 푹 익었겠죠, 사람이. 이제 깨달은 다음에 공부가 보림이라고 하는데, 이 보림이라고 하는 것을 15년간 푹 익혀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깎아요. 그 전까지는 스님도 아니었어요. 갱자였어요, 갱자. 더벙거리 중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육조가 나이 40살에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 머리 깎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인정을 그때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단에 올라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는 장면이 펼치는 겁니다. 그때에 육조 스님 나이 40살에 대사께서 조계산
보림에 이르시니 지금도 보림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개에 보림에 이르시니 소주 그 당시 여기 도가 소주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소주는 남북한 합친 것보다 커요. 중국의 하나의 그 지금은 성이라 그러죠. 호남성, 강서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주성이죠. 그때는 소주라고 불렀다. 거기에 위자사가 그러니까 도지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사께 조개는 시골이니까 대범사는 서울 조개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주의 수도인 소주로 나와서 대범사 강당에 나오셔서 대중을 위하여 마하반냐 바라밀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법은 반드시 청했을 때만 법을 설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법은 청했을 때만 설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왜냐? 간단해요. 법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이 법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뭘 원하느냐? 돈 잘 벌고 그리고 조금 편안해지고 그리고 복 받는 것.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복을 받는 걸 원하지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낯설어하고 이렇게 어쨌든 선뜻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의 경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은 청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 사장님 이하 우리 또 유 실장이 청해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요즘은 좀 잘 나가서 바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많고 바빠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고향에는 또 여기 또 강명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예쁜들이 여러분 진짜 반갑네. 우리 얼마만이에요 도대체. 그죠? 지금 10몇년 만에 뵙는 분들도 지금 여러분 계시네. 제가 여기를 뭐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네. 그죠? 예, 아무튼 와서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것은 귀한 인연이에요. 여러분. 법을 설하는 것은 귀한 인연. 여러분 제가 30몇년 전에 스페인에서 문학박사학위 따고 여기 와서 연구실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재직한 기간만 20년이잖아요. 그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이 자리에서 강의하셨겠어요. 제가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 실무자니까 그거 다 듣고 20년을 진짜 동서고금의 고전을 다 듣고 판단한 것이 뭐냐면 진짜 최고의 교육은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구나 하는 것이 저는 그때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문제만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정말로 김하성 같은 한국의 석학들에게 동서인문 고전을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그래서 생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진문화재단이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정말 본질에 접근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백대 선생님도 오시네. 참 정말 예쁜들이 총집합 다 하시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직하게.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 동서고전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인간한테는 세 가지 대사가 있어요. 3대사. 인간의 3대사. 첫 번째 태어난 이게 큰 일이에요. 대사. 큰 일. 두 번째는 죽는 거예요. 1대사. 태어나는 거. 죽는 거. 마지막 하나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안 죽어요. 상대는 죽어요. 이 현상은 본질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본질이 안 죽는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 중에 도대체 몇 프로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가지고 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따져보니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죽음을 해결하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인간 여생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생을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최고로 남는 장사인가? 안 죽는데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모친을 이제 떠나보냈는데, 딱 모친하고 둘이서 딱 이렇게 앉아보니까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이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달으면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는가? 고통에서. 고통이 뭐예요? 생각 과잉이에요.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고통. 번뇌망상은 생각이 과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숯불에 눈 녹듯이 생각이 사라지면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6조가 깨달은 내용은 이제 보십시다.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대사께서 법좌에 오르시니 자사와 그 관료 30명인가. 자사는 도지사니까 굉장히 커요. 중국 소주라는 땅은 엄청 남북한 합친보다 커요. 그러니까 왕이죠. 왕과 왕의 관료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해가지고 관료 30여인과 유종학사 30명, 또 유교 유종학사, 예. 그리고 성리, 성은 비구고, 니는 비군이잖아요.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 그리고 일반 신자들, 일반 신자를 도속이라 그래요. 도에 속한 사람들, 일반 신자들. 그래서 성리 도속 1000여인이 다 함께 일어나 절을 하며 법문 듣기를 원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 첫 마디는 이거예요. 선지시가, 여러분, 선지시가에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은 착할 선자고,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착한 지식을 가진 분이에요. 선생님을 여기 중국에서는 선지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아는 사람은 악지식이에요. 나를 악한 대로 이끄는 사람은 악지식이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은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이에요. 근데 보세요. 육조 스님이 선생님입니까? 그걸 듣는 청중이 선생님입니까? 누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육조 스님이 선지식이잖아요. 근데 선지식이 말을 할 때 청중 보고 선지식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가 다른 점이 뭐냐? 사람들이 선지식으로 보이는 게 이 사람 눈이 다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금 번뇌망상의 내용은 10입니다. 10. 나이 들면 시비가 강해져요. 그 시비 강한 사람을 꼰대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를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시비라고 하고 싶다. 시비심. 이걸 이제 분류에서는 모양 상자를 써요. 분류에서는 저 사람은 상이 강하다. 상이 높다. 저 사람은 상이 세다. 이런 말을 불교에서 많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시비심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모이면 할 수 없이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네. 그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어쨌든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일가가 모여가지고 행사를 같이 치르는데, 여러분 집안에 사람들이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애부터 어른까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를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정해져 있는 법칙은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종교도 다르고 뭐 이렇지 않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행사를 치를 때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케이스가 생길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할 때 사람들이 의견을 내지요. 정말 이해되세요? 집안 대소사에 모이면 행사를 치를 때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정권은 상주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상주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피면서 하잖아요. 전체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보세요. 상주가 먼저 시비심이 있으면, 상주가 먼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들의 의견이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맞습니까? 상상 리더는 일단 자기 시비심을 내려놓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시비심이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생각이 많으니까 충돌이 난다. 이해되세요? 구성원끼리 서로 간의 의견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 재밌는 게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어른도 어른이지만 애까지도 입을 뗀다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다 보고 있다가 입을 뗀다, 입을 뗀다, 이게 상이 없다. 시비심이 발동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 겪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 한 팀 만들어가지고 여행 가보세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제가 윤 실장처럼 연구실장 있을 때 해외여행 가면 가끔 가다가 방에서 싸워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공부한 친한 사람끼리 짝지어주거든요. 다 알잖아요. 누구누구 친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또 어느 때는 또 싸운다고. 뭐 때문에 싸우느냐. 호텔 방에서 침대가 두 개 있는데 누가 안쪽으로 자느냐. 아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팀 끌고 버스 한 대에서 가면 사연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성천 선생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성천 선생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조용해요. 이해되죠? 어른이 딱 솔선수범을, 청년처럼 막 솔선수범을 해버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계획은 다 썼는데 좀 몸이 좀 근성이 안 좋으셔서 못 가셨어요. 그래서 회원들끼리 간 거예요. 그래서 회원 중에 한 분을, 이제 연로하신 분을 회장으로 세워서 다니는데, 와, 그 참, 제가 고생했거든요.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입을 뗀다는 거예요. 입을 뗀다. 일만 생기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버린다. 그럼 한 사람이 입대면 이게 사람들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의 시비심이 나오면 그 시비심이 다른 사람의 시비심을 건드려요. 그럼 다 입을 열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게 불만투성이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어있는다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깨어있으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근데 한 인간이 시비심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집안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지금 우리 생활이잖아요. 지금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비우고 이가한테서 제가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마음 비우고 딱 깨어있었어요. 딱 깨어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천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공부해온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딱 깨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못 열어요. 어디서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딱 어른이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 뽑아야 되는 대통령도 참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인간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주변이 태평해진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교육은 없다. 더군다나 생산 문제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지요, 그죠? 자, 보세요. 선지 씨가 이 말은 첫마디 번역을 선지 씨가 알아보겠지만 실제로는 선지식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 하신 거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본질이 자기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서 본질을 봐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본질이 부처예요. 본질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본질을 부처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처가 예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처를 아는 사람은 남한테도 똑같이 부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평등해요, 이거는. 여러분, 평등해야 진리예요. 어떤 사람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만 안 가지고 있으면 진리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기준, 진리의 기준.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경지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경지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있어야 진리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어야 진리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이름은 보통이에요. 보통. 특별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통을 못 치는 거예요. 왜냐? 특별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신통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은 신통을 구해요. 신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한 대목에서 여러분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면 참 좋겠어요. 인식의 전환을 이루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 말 듣잖아요. 제 말 안 들리시는 분. 제 말 다 들으시죠? 맞습니까? 제 말 듣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조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지금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7세기에 중국 소주 대범사 강당에서 육조회능이 단에 딱 앉고 그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쭉 앉았을 때 지금이랑 똑같겠죠. 아,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육조가 딱 보니까 다 선지식인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마다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보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선지식이지 부처님들이요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안을 하셔야 된다. 착안. 착안이 뭐예요? 안은 눈이고 착은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착안. 진리에 대한 착안. 진리는 절대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로 특별하면 안 돼요. 진리는 지극히 평범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이란 말을 많이 써요. 보통. 보통. 보는 뭐예요? 보는 널리. 널리 보자. 통은 통한다. 널리 통한다. 평범하다. 혹은 평상심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많은 공부를 해오셨지만 육조단경을 만난 인연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선지식아, 선지식들이여, 모두들 마음을 조용히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바라미를 생각하라. 마하반야바라미를 단 게 아니고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러잖아요. 보세요. 마하가 저기 인도 말이에요. 한자로는 대라고 번역해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마하. 반자는 반자도 인도 말이에요.
그러하지 않냐.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바람이란, 파람이란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한자로는 도라 그래요. 건너간다. 바람이란 말은 상대 쪽으로 건너간다. 마하만자 바람이를 대, 한자로는 대, 지, 도 라고 불러요. 대, 큰 지혜로 건너간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들리십니까? 제 말 들리시죠? 저랑 공부할 때는 저는 애매한 말을 안 해요. 저는 자신있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마하가 뭐냐면, 여러분, 마하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예 한 것이 크다 작다를 넘어선 거예요. 예 한 것이 여러분의 본질인데, 지금 여러분 예 하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예 한 건 아니잖아요. 몸이 예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몸을 통해서 예라고 했잖아요. 즉 몸은 물질이다. 이 물이 스스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 지금 물병이나 제 몸이나 물질로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이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 어르신들한테 약간 말을 좀 직설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상황이 깨달아야 되니까. 이 말 100마디 들으면 뭐예요? 한마디 깨닫는 게 좋지. 정신이 지금 나갔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신이 있다. 오케이? 정신이 뭐예요? 생각. 손가락.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건 정신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 말 듣는 것이 정신인데 그 정신이 지금만 있고 나중에 없을까요? 어제 없었을까요 정신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본질이에요. 생각은 변하지요? 맞지요? 그래서 생각은 현상에 속하는 거예요. 생각은 변한다. 맞지요? 감정도 변한다. 몸도 변한다. 현상이다. 현상은 변한다. 본질은 안 변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언제나 불러도 바로 즉각 시간도 안 걸려. 즉각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그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거야. 이해되세요? 이걸 모르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본질이 뭐니? 지금 말을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저는 설명 안 한다 이거예요. 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 왜냐 아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하는 그 정신이 커요 작아요? 여러분 정신이 있지요 그죠? 정신 나갔지 않죠? 그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말할 수가 어렵죠? 이때 크다는 현상은 크다 작다 상대성이지만 본질은 절대예요. 그래서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마하가 지금 제 말 듣는 저를 보고 듣고 하는 여러분의 정신을 마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상황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낙처라고 불러요. 낙처. 낙처. 떨어지는 자리. 항상 낙처를 알아들어야 돼요. 마하 그러면 마하의 낙처를 알아들어야 된다. 마하란 말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그거. 이런 말을 듣고 한번 자기 정신이라는 것을 한번 탁 알아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깨닫는 것이에요. 간단하지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육조가 딱 보니까 다들 말똥말똥해 쓰다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지식들이시여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상은 달라요. 몸과 이름과 생각, 감정은 달라요. 그렇지만 보는 그것은 같아요. 그럼 한 인간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몸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물질이니까. 그 사람의 정신은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나를 보세요. 나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를 몸하고 동일시합니까? 정신으로 동일시합니까? 정신으로 동일시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정신을 지금 여러분 아까 차관이라고 차관 눈을 붙인다. 한 번도 자기 정신을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육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선천 아카데미 있으면서. 교육이라는 게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모든 교육 내용은 현상에 대한 교육인데 본질에 대한 교육은 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를 지배,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현상계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현상계에 떨어진 것을 기독교는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마군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마군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뭐예요? 간단해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우리 시대는 이분법이 지배하고 이분법의 체계로 모든 학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이분법이 반대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분법이 상대예요. 상대. 절대가 뭐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끊어지는 게 절대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절대를 불이라고 해요. 불이법이라고 해요. 불이 아닌 거.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이분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딱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모르셨으면 오늘 성천 아카데미가 오늘 개강하고 첫날에 월요일 강의에 육조 단계가 있어가지고 한번 왔는데 여러분이 궁금 강사가 누군가 하고 궁금하셨죠? 그죠? 저를 처음 뵙는 분은 그래서 저를 보시면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러분 심정이 뭐냐면 제가 알아요. 여러분 심정이 저를 보자마자 생각했던 인상하고 별로 안 다르네. 찬상했던 인상하고 별로 안 다르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시비를 표현을 안 했, 점잖으시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 좋다 나쁘다 했다 이거예요. 호남 하나. 왜냐하면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매사에 보자마자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그러냐 물건도 그러고 여러분 며느리 선볼 때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오잖아요. 매사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분법의 세계에 젖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래서 법칙이에요. 보자마자 호오 좋다 싫다 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호우하자마자 애정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생긴다. 생기자마자 취사한다.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나오고 좋다 나쁘다가 나오자마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오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나오자마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취사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를 취사 되나요? 사 되나요? 사?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사하려고 했더니 아들과의 관계가 또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취사가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갈등이 고통인 거죠. 이거를 매 케이스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이걸 하고 물건을 봐도 하고 매번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생이 이걸로 점철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에 우리가 더 있어서 12심이 이미 12심의 고정관념이 꽉 차 있고 여러분 우리들 상 높아요. 여긴 좀 지성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성일수록 더 상이 높아요. 정말 이해되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강하다 이거예요. 기준이 높다. 눈이 높다. 그 높은 눈을 누가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이건 제 말 아니에요. 12 연기라는 거예요. 이게 석가가 깨닫고 제일 먼저 설한 게 12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에 이르는 이 12심이 앞에 있고 12심이 호를 낳고 애정을 낳고 시사를 낳고 갈등을 낳고 고통을 낳는 걸 요게 12가지를 쭉 석권이 그렇더라. 요게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의 연쇄다. 이게 석가모니가 깨닫고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법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해결 안 돼요. 죄송하지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절대인 이 불이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한 것이 자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좀 느껴집니까? 지금 예 하는 이것이 모양이 없다는 게 좀 느껴져요? 모양이 없으니까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여러분 모양이 없으니까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지죠? 그것의 크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는 그거, 여러분, 알고 보면 24시간 여러분의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손을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불성의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우리들의 본질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압축해서 네 가지를 말해요. 견, 문, 각은 감각, 느끼는 거. 시각, 촉각, 뭐 청각 이런 말 쓰지요. 뭐 미각, 구각, 각, 느끼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지, 아는 거 적으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견, 문, 각지 한자는 찾아보세요. 입에 붙어버려요. 견문각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견문각지 하는 것이 본질이다. 견문각지를 왜 쓰세요 하느냐면 견문각지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견문각지 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지적을 안 해주면 모른 채로 죽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말 한마디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모르고 죽으면 자기 본질을 모르고 죽으면 그냥 생사하고 끝나버려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본질을 깨달으면 안 죽어요. 본질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크기가 있어야 좋지. 모양이 있어야 좋지. 여러분의 정신은 안 죽는다니까요. 안 깨달았어요.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의문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누구나 그런 질문이에요. 죽으면 정신이 있느냐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안 깨달은 사람이 아까 선생님이 깨달아야 안 죽는다는데. 오케이. 아 이거 그 답 여기 나오네. 읽어보십시다. 자, 그 지금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안 깨달은 사람도
불생불멸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선생님이 이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깨달아도. 안 깨달아도. 있지요. 있지도. 있지요. 있지요. 어, 거기 깨달음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육조가. 이건 육조단경의 전체 결론이 뭐냐? 못 깨달아도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 말 듣고 누구나 진짜입니까? 하다가 그러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깨달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여러분, 깨달음은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드시 깨달음은 여러분 8만 대장경을 읽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냐? 먼저 깨달은 사람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항상 깨달음은 항상 이건 법칙이에요. 은하에 말을 듣고 변은 문득 혹은 단박에 오 깨닫는다. 말을 듣고 단박에 깨닫는다. 은하 변호 지금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 육주단경에서 은하 변호 못하면 바보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해주는데도 못하면 바보야. 왜냐? 뭘 깨닫는가? 지금 제 말 들려요? 제 말 들립니까? 그거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못 깨달아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선지식이요 그러잖아요. 이때 뭐 이해됐어요? 깨달은 사람한테 선지식이요가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육조는 모든 사람한테 선지식이요 한다고. 왜냐? 아,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았다. 지금 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 이해되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살다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문득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여러분의 진짜 자기, 여러분의 참나예요. 몸이 나가 아니고 몸은 현상의 나. 여러분, 현상의 나는, 현상은 임시 가짜를 써요. 임시 가짜. 임시가요, 이게 가. 임시라는 말이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의 반대말 진이잖아요. 가는 현상, 진은 본질. 그러면 보통 사람은 현상을 자기라고 한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돌이키면 진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지금도 제 말 듣는 것은 변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이는 들지만 안 변했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직도 젊은 느낌, 안 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몸은 말을 좀 안 들어도 이 안 변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정신은 안 변한다는 걸 아직 본질적으로 안다니까, 이거를. 이게 언제 변하느냐, 이거예요. 몸이 죽어도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면, 이 공간이 물리적인 죽은 공간이 아니고, 여러분, 이 공간이 그냥 물리적인 죽은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이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냐?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공간 전체. 이걸 마하라고 해요. 마하라고 하고 바로 반야인데, 반야는 지혜인데, 여러분, 반야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다. 동의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있다. 그러면 진짜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맞아요? 예. 지금 할 때 지는 다만지자니까. 지는 다만지자니까. 지를 떼버리면 금이죠. 맞아요? 본질은 대고 금이에요. 탄산 본질은, 아니 본질뿐만 아니고 리얼리티는 현재밖에 없어요. 제가 전 재산을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 과거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 미래를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해요. 생각 속에 사실이냐 환상이냐? 환상이죠. 실제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지요. 자 보세요. 대, 이 금이, 여러분 금이 지금 금자가 계속 이어져요 아니면 이 찰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지요. 이어진다는 말을 길잡자를 쓰잖아요. 그죠? 장금이잖아요. 금은 항상 장금이죠. 금이 변하느냐 이거지. 지금이 변해요? 안 변한다고. 늘이 안 변한다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지금을 장금이라고 한자로 써요. 그러면 대장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세계적으로 히트할 만하지 않나요? 본질이 대고 장이고 금이에요. 공간적으로는 대고 시간적으로는 장금이에요. 장금이 아까 무량수, 무량수를 인도말로 하면 아미타라고 한다니까. 아미타, 대 무량수, 대장금. 그러니까 대지도 크고 지혜를 통해서 이 큰 지혜를 통해서 걷는다. 어디로 걷느냐? 간단해요. 이분법에서 불이법으로. 이분법에서 불이법으로.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세례주기를 청하셨다. 우리 4시 반까지죠. 자, 13분 동안 제일 중요한 대목 이제 읽으십시다. 자, 선지식들이여 모두들 마음을 깨끗이 하여. 깨끗이 한다는 말은 그냥 고요하게, 예, 생각 잠깐 정신 차려서. 정신 차리면 생각 떨어져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마음 공부는 차렷이에요. 차렷. 군대 용어가 정말 좋아요. 차렷하는 순간 생각 떨어져요. 여러분께서 생각이 시달릴 때 차렷하면 차렷할 때 어텐션 할 때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차렷설 가톨릭에서는 화살기도라고 해요. 차렷 화살기도. 화살기도. 화살기도는 뭔가 있으면 바로 화살처럼 빨리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불교신자한테는 차렷설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불교를 믿던 어머니들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 바로 관세음보살 해버려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바로 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게 화를, 그거 안 하면 화가 나는데, 반응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차렷만 하면 그 생각이 떨어져.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습관적으로 생각이 따라가니까, 반응을 해버리니까, 고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스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스위치. 스위치. 가톨릭 신자들은 화살기도. 바로 돌려버려요. 뭐라도 그 생각을 하느님한테 바로 화살처럼 빨리 쏘아버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원효제사가 이걸 가르쳤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도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해라. 그럼 바로 딱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본질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관세법을 하자마자 화로불에 눈 녹듯이 생각이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으로만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지혜다. 그러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요 한마디 하면 참선에서는 이목고라고 해요. 화두라고 해요. 한 생각 떠오를 때 딱 화두, 이목고 딱 하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다 여러분 전체가 다 한 생각 딱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거다. 한 생각을 돌이킨다. 어디로 돌이키는가? 자기 본질로. 여러분 본질이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생각은 상대가 일으키죠. 일으키게 하죠. 상대가. 맞아요? 모든 일을 상대가 일으키죠. 그럼 거기에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면 고통이고. 저거 호호, 애정, 취사, 갈등, 고통. 반응하면 저 라인을 타게 되고. 여기서 한 생각 딱 돌이켜가지고 나무아미 탑을 하든지 화살기도 하든지 이목구 하든지 한 생각을 이쪽으로 돌이켜버리면 그 생각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요게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면 몸에 익어버려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혜다, 이거. 인생의 지혜. 고통으로 벗어나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중한디. 고통이라는 거. 생각에 시달리는 거. 이 생각이 언제 끊어지는가? 언제 녹아버리는가? 한 생각을 돌이켜버릴 때, 이쪽으로. 본질 쪽으로 돌이킬 때. 그러니까, 화살 기도도 하나님 하든지, 성령을 찾든지, 성모 마리아를 찾든지, 찾는 순간, 그게 본질이 딱 나타난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건데, 본질이요. 본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워요. 본질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본질의 특징이 천수, 천안. 그래서 본질한테 탁 이렇게 돌려버리면 눈이 청결하게 있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사람들마다 입을 떼잖아요. 무슨 일이든 입 떼잖아요. 입 뗄 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에서 입을 여는가가 보이더라니까. 내가 마음이 평정하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평정하고 깨어있으니까. 입을 누가 탁 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입 열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입 여는 사람은 그 뒤에 자기 이익이 숨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실감 나니까 우리 고개를 떨구고 입 딱 열면 그 뒤에 자기 이익이 딱 숨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마음이 비어 있으면 보여요. 그죠? 여러분도 밑에 종업원들 써보시고 또 자녀 길러보시고 뭐 사람을 써보잖아요. 사람들 쓸 때 뭐라고 입 열면 그 뒤에는 지 이익이 딱 숨어 있는 거 보이지요, 그죠? 어른들한테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한테는 눈이 청계가 달려가지고 뭐라고 하면 탁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입 열면 너의 상만 나온다. 정말 실감 나나요? 입 떼면 너의 상만 나온다. 그러니까 참 무슨 소리예요, 그죠? 실제로 어른들은 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게 눈이 청계고 손이 청계야. 손이 청계라는 말은 뭐, 여러분 오늘 이거 구분하는 것만 해도 오늘 좀 이익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면서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 사람은 당대에 정말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한테는 파워와 포스가 있다. 둘 다 번역하면 힘이에요. 그리고 인간한테는 파워하고 포스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일생을 포스로 산다는 거예요. 포스는 뭐냐면 이분법에서는 주관과 객관에서 객관을 상대하는 주관, 무슨 말인지 쉽지요, 그죠? 주관에서 나오는 힘은 포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주관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힘은 포스인데, 놀라운 것은 인간한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본질이 있고, 본질에서 나오는 힘은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숫자가, 포스는요, 포스를 기르면 1, 2, 3, 4 하는 자연수대로 힘이 커진다. 포스를 기르면 커져요. 주관의 힘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관의 힘을 길러가지고 주관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 힘은 기르는 대로 커져요. 그 숫자가 1, 2, 3, 4예요.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파워는, 본질에서 나오는 힘은 10의 1성, 2성, 3성, 4성. 이때 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그라고 하잖아요. 로그 값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파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니까 측정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의식의, 여러분 보세요. 의식은 누구나 의식 자체는 같은데 그 의식을 쓸 때 의식에 있는 에너지는 그 사람이 우울한 상태면 에너지가 낮고 그 사람이 아주 밝고 힘찬 상태면 에너지가 높다. 이해되세요? 의식의 에너지는 로그 값에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에너지가. 그래서 1에서부터 1000까지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이분이 의사니까 측정을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의 의식 에너지 값은 150이더래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누구나 같지만 그 의식의 상태는 다르잖아요. 희, 노, 에, 라, 에, 오, 여기 의식의 상태들이잖아요. 그러면 희, 에의 의식 에너지하고, 의식 에너지하고, 노, 에너지하고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슬플 때는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쁠 때는 올라가고. 그래서 그 로봇 값을 제가 봤을 때 1에서 100인데, 1000인데, 보통 사람은 150이더래요. 150 전후. 보통 사람들의 에너지 값은.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1000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다운되면 아주 우울증이 깊어. 자살 직전의 사람들. 자살 충동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에너지 값이 10 이하.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의식은 같은데 어떤 상태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부처님이, 예수님이 높은 이유는 깨어있어서. 깨어있을 때 의식의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워를 쓸 줄 아느냐?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주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주관의 입장에서, 에고의 입장에서, 아상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로 사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고 귀의를 받고, 부처님도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절에서 지금도 사시공양 올리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힘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진도는 이제 더 못 나가고 마무리를 하는데 요 대목을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시고 양구 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양구는 뭐냐면 잠시 가만히 있는 거. 잠시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집중하게끔 기다려주는 거. 항상 법문하기 전에는 잠시 양구해요. 양구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집중하도록
시간을 주는 거. 이해되죠? 자, 그리고 한 말, 이 말이. 이 말이 조개 종류의 종지예요. 보세요. 선지식들이요. 보리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에 맞추리라. 요 한자 볼까요? 한자가 아니 여기 지금 책에 없는 분이 많으니까 써드릴게요. 우리들은 여러분 한자가 익숙하지요? 여러분 숙제 매우 다음 시간까지 매우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난용 차심이니 직용 성불이다. 이게 조개 종지예요. 이 책의 결론. 이게 제일 앞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해석을 오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디라는 말은 인도 말이에요. 보디. 보디라는 말을 사람에 붙이면 붓다가 돼요. 그 보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붓다는 누구? 어떤 사람인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말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보디 그러면 깨어있어. 보디를 한자로 쓰니까 보디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음력을 한 거죠. 인도 말을 한자로 음력을 했다. 보리는 깨어있다. 깨어있는데 어떤 어디냐? 자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깨어있는 성은 본질 성자예요. 성품 성자는 본질이란 뜻이에요. 자체가 이게 자체가 바탕성이니까 바탕. 바탈성, 바탕성. 옥편 찾아보세요. 옥편 찾아보면 바탈성. 그러나 바탈이란 말은 바탕이란 말이고 바탕이란 말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깨어있는 나의 본질.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의 본질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나의 본질. 여러분 본질이 깨어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지금 멀쩡하지요? 제 말 들립니까? 아, 그거라니까. 제가 부르면 즉각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리자성이에요. 깨어있는 나의 스스로의 본질이 본래 청정하다. 여러분 본래 청정하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 갖춰져 있는 이것이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세요. 저 보십니까? 저 보는 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저를 보시다가 저 백자를 보세요. 그러면 저 백자에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까? 아니면 백자만 보입니까? 저를 보시다가 저거를 보면 순식간에 고개만 돌리면 백자가 나타나지요. 눈앞에. 그러면 저의 이미지하고 백자 이미지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지요?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청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걸 비유하기를 거울로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자성을 여러분의 본질을 거울로 비유해요. 거울이 저를 비추다가 거울이 돌려가지고 백자를 비추면 그 거울 표면에 제 이중으로 나타나요? 아니면 딱딱 하나만 나타나요? 물 안 들지요? 물 안 든다는 게 청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거울 같은 본질은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이 깨어있는 이 마음 거울은 이 본질은 본래부터 청정해서 우리들지 않는다. 이걸 비유하기를 연꽃이라고 해요. 이 현상계가 진흙이고 이 현상계가 진흙인데 여러분의 본질은 여기서 피어있는 연꽃 같은 거야. 이게 여기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물들지 않는 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기 알아듣는 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목숨 걸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딴 게 아니고 이 말기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듣는 그것이
본래 청정하다. 여러분, 여기에 흙을 섞어가지고 흔들었다 쳐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흙을 넣어가지고 지금 흔들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물 자체가 변했을까요? 물 자체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물 자체는 안 변했다. 물 자체는 안 변했다. 이게 지금 게임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셔도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은 물들지 않는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거다. 그게 부처다. 그게 성령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 듣다가 깨달아요. 듣다가 이렇게 깨닫는 거지. 혼자 앉아있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요. 자, 보세요. 더 놀라운 거 보세요. 깨어있는 나의 본질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 육조가 깨닫고 단상에 올라서 하는 첫마디예요. 개구일성. 입을 열어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깨어있는 본질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다만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쓰는 것이므로 쓴다. 용. 여러분 제가 손 올리고 내리고 말하고 보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하는가? 저의 본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고 듣고 느끼고 또 알지요? 여러분 제가 남자 여자예요. 그냥 듣고 말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이 알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국이에요? 중국이에요? 한국이죠.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냥 귀신같이 그냥 듣고 알잖아요. 무엇이 아느냐? 이게 본질이 알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알고 있다. 이거를 그럼 우리만 알아요? 아니면 지금 여기 지나가는 흑인 붙잡고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낮이냐 밤이냐 그러면 미친놈이냐? 뭐든 남녀노소 없지요? 맞아요? 그래야 진리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만 본래 청정한 보리자성인 이 마음을 쓰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아까 질문하신 선생님, 못 깨달은 사람도 이거 있느냐 그랬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도 여러분 365일 하루 24시간 이거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거 쓰는,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말 듣고 깨닫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정신 나갔어요? 정신 있으면 묻잖아요.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정신 있지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만 이 정신을 쓰는 것이므로 즉 스트레이트로 곧바로 료, 완료 해 맞췄다. 성불에 맞췄다. 왜냐? 불이 심이니까. 불이 심이니까. 불을 이룬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불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멀쩡한 여러분의 정신이 부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조가 기존 사람들이 볼 때는 흉명 같을까요? 막 빌고 저에 들어가서 막 10년 20년 안거하면서 애쓰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이 청정병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혁명가예요. 당대에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복을 팔아먹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런 위대한 분을 버전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한번 외워보셔야 됩니다. 읽고 따라하세요. 읽고 끝납니다. 보리자성. 본래청정. 단용차심. 직료승불. 료가 좋아요. 료가 멋있어요. 해맞췄어. 처음부터 부처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부처님들이요. 부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이거 모르면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이 간단한 원리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